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즌2의 1화 이야기 아닌 7화, 8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시즌7화로 시작을 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어떤 시즌2, 시즌3 뭐 이렇게 하는 시즌제의 느낌 분명히 있지만 시즌1의 6화에서 많이들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곧장 이어진 얘기여서 사실은 시즌1이 굉장히 큰 사건을 끝으로 이제 어떤 끝맺음을 맺었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인물들이 변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시즌2에 7부, 8부, 9부, 10부, 11, 12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다시 한번 쌓아봤습니다. 다양한 변주의 장르적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감독님께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떤 장르적 재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여섯 개의 이야기인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필름 극장 영화가 됐건 채널 드라마가 됐건 이 OTT 시리즈가 됐건 각자의 어떤 포맷에서의 어떤 변별력 그리고 강점 무엇을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깊이란 작품이 어떠한 또 장점들을 취하려고 애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DP는 저희는 작업하면서 여섯 개의 중편 영화 같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언가 어떤 제반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성실을 한 것들도 있고 그것이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부마다 어떤 새로운 장르들 취하려고 했던 어떤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고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반응, 파장을 예상하시는지? 시즌1 때에도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았었고 못했었고요. 저희가 1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즌2를 만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거에 답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연출자나 배우나 영화나 CG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다만 이제 방금 정혜민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얘기가 7, 8, 9, 10, 11, 12도 나가는 이유는 시즌1이기도 하지만 1부부터 바로 14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2년 지난 작품이지만 1부부터 다시 보신다면 어떤 개인의 이야기로서 시작해서 개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구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DP2는 저는 굉장히 슬픈 얘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슬픈 얘기고 7, 8, 90부를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집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어떤 슬픈 시간을 관통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공개, 아직 기자분들 못 보신 11.12부에서 그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또 그 시간을 지나서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쭐게요. 취재 과정, 사실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나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보다 늘 캐릭터와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어떤 사령병의 어떤 인물들, 그리고 이제 국군본부나 시스템의 인물들, 네. 저는 늘 개인이라고 궁금하거든요. 그 개인은 이 시스템 속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됐을까. 취재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어떠한 배경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취재와 저희 연출부도 같이 취재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에 뭔가 맞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취재를 하는 것 같고요.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저는 DP2를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이 시리즈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락적인 얘기가 사실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짧고 훨씬 더 엔터테이닝한 얘기도 많고 같은 플랫폼이건 다른 플랫폼이건 뭐 훨씬 더 신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가 정말 혼자서는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이 얘기를 재밌게 저희는 시리즈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결과물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DP라는 원작과 DP라는 시리즈의 원투를 관통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걸 보고 만들고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염두에 둘 수 있고 주의할 수 있고 저는 언제든 그렇게 여지가 없게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되게 어울렸고 말이 이상한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거죠. 네네. 네.